2020년 11월 29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7절 말씀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맹하였거니와 성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범죄자들이 가장 악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책감에 눌린 군중들은 모두 돌을 놓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 두렵고 공포에 떨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원칙과 원칙과 사실에 호소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용서와 사랑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령입니다. 무엇이 죄가 된다는 규범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왕국에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복수와 보복의 사슴이 나옵니다. 죄의 유행에는 범법적인 죄, 정치적인 죄, 도덕적인 죄, 행위 상악적인 죄들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느 유행에 속하든지 죄는 크게 나누면 개인적인 죄와 집단적인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은 사회에 속하는 사회적 동물로 공동 운명체를 이루고 생존해 갑니다. 문화의 발달로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하에 범법자는 모두 재판을 통해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정의가 서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조직범죄단체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불행의 길로 빠지게 방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조폭자들로 구성되어 정치 집단을 만들어
불법을 만들기도 하고 범죄자들을 눈감아주는 권력 비리형 죄가 난무하였습니다. 각종 사기죄로 구석구석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자신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 사상 가운데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요, 복음을 강조하면 복음주의입니다. 세상의 법치 국가에서 불법을 묵인하면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게 됩니다. 정치가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무속자 선교를 하면서 복음주의자가 되어 죄의 현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죄를 회개하라는 책망은 할 수 있으나 내 스스로 죄를 판단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법치 사망이라는 상징으로 상여차를 연출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온 세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범죄한 추한 나의 모습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합니다. 죄의 현상은 심각하여 참아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되고 화면에 비치는 영상의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높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기 싫어졌습니다. 낮은 사람들의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자들도 보기 싫어지고 못 먹고 굶주린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너희가 물 마시듯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짐승들이 되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공공연하게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사회,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도 서로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는 현상, 사회의 밑바닥인 거리의 무속자들, 낮은 자리에 있는 무기력하고 세력이 없는 자들도 내가 이런 신세가 된 것은 다른 사람, 내 부모 탓, 내 아내의 탓, 내 남편의 탓, 친구의 탓으로 변명하면서 집단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지도자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범죄의 길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 입에서 토하고 싶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까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셨습니다.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모두가 자신들이 살아남는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질주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 되겠어 라는 이기주의자들이 되어 옆 사람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심지어 집단 회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기업가도 죽이고 공무원도 죽이고 학자도 죽이고 의사도 죽이고 자라나는 청년들도 죽이고 심지어 배 속의 태아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신이 되어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의 길로 탄압의 길로 멸망의 길로 영원한 죽음을 선택한 지옥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의 역사를 연출하고 있습니까? 벼랑 끝에서 발악을 하려면 살 길을 향해 발악을 정신 차리고 하십시오. 권력에 미친 자로 질주하면 자기도 죽고 국민들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는 대역죄, 정치적 죄를 지어 국제법의 심판자리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회문화를 누가 부추기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분노와 군중들의 함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 가늠한 자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대적인 남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많은 군중 앞으로 힘없이 끌려온 이 불쌍한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는 전혀 배려가 없었습니다. 수치와 모멸감에 사형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힘없는 여인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형의 집행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고 율법으로는 사형법의 판결에 놓여 있는 여인에게 가장 큰 구원의 음성이 복음입니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용서의 은혜를 이 여인이 받은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이 여인의 죄를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살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은 돌을 땅에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의 말이 옳다. 나도 죄인이야. 참으로 내가 죄인이야를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은 그가 평소에 성전에서 가르친 대로 자비를 실천한 자구나라고 감탄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주권을 가지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참되신 내 아버지가 함께 함으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인간에 나타나는 육체의 현상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제의관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죄의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측정하는 다림줄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 부모에게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죄를 지으면 인간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을 알게 해주는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타락으로 범죄를 반복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요셉의 용서를 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남의 죄를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면 비극을 맞게 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자신의 죄도 용서받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정신은 주기도에 나타나며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웃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기에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화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목적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며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므로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음 후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약점을 고치는 처방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처방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법을 가졌습니다. 율법은 정의의 법이며 복음은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모든 인류가 죄 용서를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도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이 취급하십니다. 온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도록 용서와 사랑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만이 인간 회복의 길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인생 드라마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시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속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은 하지 않고 정부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지야 라고 정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너가 무속자, 정신병 환자, 마약 중독자가 된 것은 다 너의 잘못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생명의 주인 대신 전부권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인권과 자유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치와 법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직권 남용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길이가 멀어 방자히 행하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기도, 회개를 위한 중보기도가 강산에 메아리 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무슨 죄나 다 용납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제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너는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너는 용서할 의무가 있다라는 음성을 듣고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중보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죄의 종으로 결박당하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어 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봅시다. 잘못된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인생을 용납합시다. 집 나간 자식이 부모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도록 죄인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회개와 용서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건면하여 회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윗선, 속임수, 교만, 나쁜 생각 등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사람의 잣대가 개입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온전하신 판단자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려는 마음은 잔인함과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남에게 찾아내는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찾아내십니다. 남을 정죄하면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뿐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사회적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도록 건면하고 선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용서하셨고 내게로 돌아오라고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정치적인 보복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죄와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주시옵소서. 무슨 보복죄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사악한 범죄의 사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